이렇게 새로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. 아, 오늘 밴드에서 글을 읽다가 저랑 똑같이 구름다육에서 비언들을 구매하신 우리 구독자님께서 하나는 빡빡하게 키워보려고 분갈이를 하고 하나는 키워보려고 지금 풀분에다가 분갈이 전 케어만 해주셨대요. 저도 그래서 똑같이 하려고요. 잠시만요. 밴드 회원님께서 하신 거는 어떻게 하셨냐면, 이제 우리 구독자님이시기도 한데요. 이 비안대를 두 개를 사서 하나는 화분갈이를 했고, 하나는 이제 화분갈이 안 하고, 이 포트에다가 그냥 분갈이 전 케어만 해가지고, 요거를 좀더 키우고 싶다, 이렇게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저도, 근데 이게 중요한 게, 이게 이제 우리가 분갈이 전 케어를 이 풀분에다가만 이렇게 놔두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얘네들이 성장을 할수 있도록 우리가 케어를 계속 해야 되거든요. 그대로. 그래서 관수를요, 좀 신경을 써주셔야 돼요. 그럼 관수를 어떻게 신경 쓰라는 얘기일까요? 라고 질문하면 얘네 성장할 수 있도록 구간도 맞춰줘야 되고 또 물도 좀더 챙겨줘야 돼요. 재배 농장에 키우는 게 그렇게 키우는 거잖아요. 그래서 아 이거를 그냥 피트로 다 바꿀 걸 그랬나? 그냥 피트모스로? 그러면은 물 관리가 훨씬 더 수월한데. 그래서 저도 지금 분갈이 전 케어를 하면서 저는 목표가 저도 애들이 좀더 똘똘하게 더 컸으면 하는 거예요. 지금은 두수는 많아서 너무 재밌지, 너무 신나지. 근데 얘네들을 좀 덩치를 좀더 키운다라는 생각을 하려면 넣고 덩치를 키우려고 하면 얘가 클수 있는 환경이 맞춰줘야 되잖아요. 근데 그냥 단순히 화분만 큰 데다 쓰고 혹시 이제 그러면 얘네들이 그냥 풀분에만 들어가 있으면 큰인 게 아닐까라고 혹시 이제 우리 구독자님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. 제 어느 이제 키핑장에서는 제가 그냥 이렇게 해놓잖아요.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등치가 막 그렇게 크질 않아. 제가 새벽 그 본거 보셨잖아요. 새벽이 크질 않아. 크질 않고 어떻게 되냐면 그냥 굳었어. 그냥 굳혀졌어. 얘는 다른 애보다 물도 잼만 더잘 줄게요. 지금 벌써 이파리가 연들연들해졌거든요. 아이고 물 잘, 자 물이 팍팍 들어가지 않아요. 분갈이는 아니고 지금 제가 얘를 등치를 좀 키우겠다. 비교. 저도 요거를 우리 구독자님들도 지금 분갈이를 했을 거 아니에요. 이 비안들을 그래갖고 저도 우리 구독자님들하고 비교하면서 저도 이렇게 이제 분갈이 전 케어가 했다라고 하지만. 그게 아니고 얘를 좀 둥치를 좀 키워야 되겠다. 근데 겨울에는 확실히 관수하는 게 온도가 낮아가지고 좀 힘들어요. 힘든데 지금 베란다 온도가 10도예요. 그러니까는 지난 밤에도 이 온도보다 더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. 많이 떨어지진 않았을 거예요. 지금 해가 아직 안 나니까. 전 그리고 내가 믿는 구석이 있어서 그런가 봐. 여차 못 생겨지면 키핑장으로 갖고 가지 마 이런 생각 때문에 그런가? 사실은 여기에서도 뭐 저는 진짜 생장 에휴 왜 이렇게 물이 안 나오냐? 생장등도 좋고 다 좋으니까 에휴 진짜 물 정말 화가 난다. 물이 정말 이렇게밖에 안 나오다니. 조금씩 줘서 물 주고 물 준에는 생장등 직방으로 되게 좋은데. 물 먹었으니까 뿌리가 일을 할수 있도록 조건을 만들어줘야 될거 아니에요. 물을 줬는데 뿌리가 일을 못해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예, 화분 속 뿌리 망가지겠죠?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요. 그래서 진짜로 저도 이렇게 화분 사이즈를 한 사이즈 좀 크게 제가 지금 이렇게 바꿨어요. 아, 햇빛 난다. 한 사이즈 크게 바꿔가지고 녀석을 베란다에서 한번 키워보자. 이렇게 베란다에 덩치를 키워보자. 얘는 진짜 덩치가 좀더 컸으면 좋겠어. 좀더 컸으면 좋겠고 키핑장보다 더 온도는 좋으니까. 아, 햇볕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.
햇볕 들어오고 있는데 제가 생장등은 아직 켜진 않았지만 자, 햇볕이 지금 들어오고 있으니까 생장등 추가로 더 설치할 계획이에요. 지금 생장등에 관해서 저에게 문의가 되게 많아요. 문의가 그 아시는 매니아님들도 막 물어보시고 하는데 항상 저는 그래요. 이거 좀 과한가 싶을 정도로.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께서 뭐 높이 조절을 하면 되니까. 그리고 보통 30cm 위에서 지금 하라고 되어 있잖아요. 생장등 해놓고 생장등 빛 그거 빠져나가지 않고 열 빠져나가지 않게 그 주변으로 반사필름 이렇게 돌려놓으신 분들도 계세요. 오로지 다육이를 예쁘게 키우기 위해서. 대박이지 않나요, 여러분들? 자, 그렇게 진짜 열정. 아,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. 아유, 한번 시작했잖아. 예쁘고 예쁘게 끝을 냈도록 진짜 예쁘게 키우면 얼마나 좋아요. 여기 보시면 비안뜨. 비안뜨가 여러분들 이렇게 달라져요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뭐 모양도 없고 막 진짜 이런 애들이 이렇게 사랑스럽게 달라져요. 너무 예쁘지 않아요? 전 비안뜨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요. 근데 목대가 많이 나왔어. 오래 키워가지고. 그러니까 저렇게 가기 전에 목대 많이 나오기 전에 여기에서 덩치 좀 더 커지고 짤뚝 맞아지고 그럼 진짜 사랑스럽지. 센데 어떻게 이렇게 오리밥이 많게 이렇게 만들어냈는지 모르겠어. 진짜 기술이 진짜 대박이요. 대박이요. 그래서 오늘 이렇게 저도 우리 매니아님 따라서 베란다에서 비안뜨 좀 덩치 키워보기에 도전하겠습니다. 베란다에 맞는 사이즈들 애기들만 키우느라고 진짜 애기들이 조막조막하니 이렇게 쬐끄매요. 쬐끄만데 지금 벌써 제 베란다 다육들은요 지금 물 달라고 지금 막 이래요. 그래서 물 이제 하엽 떼주고 그 다음에 물 한 번씩 다 먹일 거예요. 이렇게 이제 물 먹일 때는 너무 이제 이 계절에는 많이 주면 안 되겠죠? 조감시로 하는 겁니다. 다육이들이 마르는 것 같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 계세요. 물을 줘도 반응을 잘 안 한다 그러신 분 있어요. 자, 내가 관리를 잘못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. 다육이들이 물을 먹을 수 있는 환경을 꼭 체크하셔야 돼요. 최저 온도는 최소 아무리 그래도 최저 온도는 6도 이상이고 낮 온도는 25도, 20도가 넘어가야지만 돼요. 그래야지만 다육들이 이제 뿌리가 활동을 하는 그 상황이 되는 거고 직바람 쏘여주시면 안 돼요. 직바람 쏘이면 다육이들 삐쩍 마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생장등 24시간 켜놓으면 안 됩니다, 여러분들. 생장등은 해가 있을 때만 켜놔야지 내 욕심껏 24시간 생장등 켜놓으면 다육도 색이 드는 것 같죠? 왜 드는지 아세요? 얘네들이 활동을 못해서 그래요.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아서. 도대체 밤에 자야지 기공을 열고 이산화탄소를 갖고 올 것인데 24시간 해가 떠있네? 그러니까 어떻게? 계속 뒤에 기공을 닫고 있어. 그럼 어떻게? 원료가 안 들어와. 원료가 안 들어오면 어느 순간 광합성도 못해. 광합성 못하면 어떻게? 눈빛이었던 애들이 색이 막 빠져. 막 빠지면서 애들이 비실비실 아프다가 결국엔 병이 듭니다. 아파요. 아파. 그러니까는 그렇게까지 하시면 아니 되어요. 자,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다부택도 우리 매니아님이 하신 방법대로 저도 베란다에서 분갈이 전 케어를 해놓고 요 비안뜨 얘는 진짜 좀 더 덩치를 좀 키웠으면 하는 녀석이어서 요 비안뜨 지금 저도 베란다에서 한번 덩치 키우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. 자, 물을 좀 먹여가야 애들이 덩치를 크죠. 덩치가 커지겠죠. 기존에 요 애는 키우기는 글렀어요. 얘는 그냥 요 상태에서 죽이지 않고 키우는 게 목표가 된 거고요. 얘는 얼굴 하나가 너무 작아. 덩치를 좀 더 키워야 돼. 그러면 어떻게 해요? 덩치를 좀 더 키운 다음에 구치기가 들어가야 되겠죠? 그래서 덩치를 키우려면 여러분들 먹여야 돼요. 물도 먹여야 되고 햇볕 뭐 이런 것들 진짜 신경을 써줘야지만 쟤네들이 성장을 할 수 있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번 제가 케어를 해보도록 하려고 합니다. 자, 이번 시간은 여기에서 마치고요. 저는 다음 시간 다시 또 찾아뵙겠습니다. 그럼 안녕히 계세요.